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이 특강을 맡게 된 인턴욱입니다. 우선은요, 영어를 공부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느낌의 우주가 느껴지면서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아, 내가 우주 미아가 된 것 같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영어를 공부하려고 했더니 광활한 느낌이 막 오면서 그 억압이 느껴지면서요. 자, 그 느낌을 받으셨다면 사실 맞는 느낌이세요. 이 영어라는 세상은요, 마치 우주처럼 어디로 내가 방향성을 틀지를 모르면 우주 미아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요, 목적지를 예를 들면 아, 나는 지구로 가겠다라고 먼저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지구로 가면 지구에 어머 5대양 6대주가 보이긴 하는데 지구에 내가 또 어떤 나라로 가지? 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우주선이 착륙할 곳을 잃겠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 영어 공부법은요. 제가 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을 먼저 여러분한테 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내가 어떤 단계에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목적을 정해서 가야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1강에서는요. 한국,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 이후에 성인으로서 이 영어의 전반적인 그 압박감과 그 부담을 느끼고 자라온 1인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일단 영어를 잘한다라는 정의가 여러분 변해요. 정의가 그냥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한다라는 사실,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제가 오늘 1강에서 쭉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아울러 영어 공부 학습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1강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2강에서는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밤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야생동물을 찾아야만 하는 미션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외선 카메라를 탁 이렇게 장착한 그 렌즈를 통해서 본다면 열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한 건데요. 제가 가지치기라는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아, 이런 적외선 카메라에 해당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라고 2강에서 제가 일단 얘기를 드리면 앞으로 여러분은 영어 문장이요. 어느 정도 영어의 뼈대가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 6가지 법칙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강에서부터 10강까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 공부법을 설명을 해드리되 영역별로 그 가지치기를 이용해서 그 적외선 카메라를 보듯이 이 적외선 카메라가 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 내가 과연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뭐 실제 수능 문제를 통해서 실제 내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해 드리고자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1강 지금부터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국에서 나이 변화에 따른 자, 우리 요 그림 보시면요. 지금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성인에 따라서 나이 변화에 따라서 영어를 잘한다는 정의가 똑같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 사람 영어를 잘해. 쟤 영어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물론 상관없습니다. 저만 좋으면 좋아요. 라고 한다면 이건 말은 달라지지만 일단은 객관적으로 시험을 좀 잘 치고 일단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시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남들도 다 인정하는 영어를 잘한다 라는 말을 듣는 그 정의가 변화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표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이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보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학부모님들이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앞으로는 이 나이 이후에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꼭 해주고 넘어가야겠구나. 뭐 이런 예상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우리 중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일을 이때 안 해놓으면 또 나중에 또 이렇게 고생을 하네. 그래서 하는 거구나. 여러 가지 각도로 아마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제일 아기부터 생각을 할게요. 처음 태어나서 한 그냥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는요, 영어를 잘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정의가
그냥 간단해요. 그냥 한마디라도 Thank you, Hi, 뭐 What's up? 뭐 이런 정도 하면 뭐 부모님들 막 다 놀래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스피킹을 어느 정도만 하면 영어를 잘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하고요. 혹은 한글을 이제 이때 나이에 따라서는 다른데 깨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읽듯이 어느 순간 어떤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영어 책을 막 이렇게 줄줄줄줄 읽으면 어머 쟤 영어 잘한다 이런 말을 이때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 문장을 읽는 게 사실 Phonics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Phonics, Phonics라고 요즘 하면서 아이들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음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시기고요. 우리 한국말로 치면은 기억이 그 뭐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처럼 K는 K 뭐 이렇게 발음 나는 것을 배우는 게 Phonics. 이게 모여서 결국 줄줄줄줄 Reading을 하게 되면 좋은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혹은 제가 애기인데요. 저도 이러고 싶어요 라고 혹시 생각을 한다면 이때 영어 공부법은요. 사실 별다르게 어떤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쓰는 뭐 이런 공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에서 TV나 아니면 CD나 뭐 어떤 교육기관이나 어찌됐든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뭐 직접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얘기를 하면 최고고요. 그래서 그 노출 시간에 비례합니다. 노출 시간에 비례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애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비례해서 높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바뀝니다.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요, 여러분 그냥 노출을 시간만 한다고 이 아이가 못하진 않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초등학교 정도가 됐을 때는요, 영어의 reading의 level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책마다요, 이런 것은요, AR 지수, Lexile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 지수가 매겨져 있는 영어 원서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성인들이 읽는 것을 이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책 중에서도 단어의 어떤 뭐 지문의 그 어떤 의미나 그리고 그 양에 따라서 뭐 1.1, 뭐 2.1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 어떤 그 지수가 매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초등학생이다. 혹은 초등학교 동생이 있다. 혹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라고 하시면 이 지수를 계속 높여주면서 얘가 점점 더 리딩을 할 수 있게 끌어주는 그런 학습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영어로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해지 연결이 되면서 좀 지고요. 어느 정도로는 영어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려면 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딩 레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인지하시면서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거 리딩 레벨 막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주면 안 되고요. 밑에서부터 차근히 올라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입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국어책이랑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글도요. 여러분 우리 한글을 뗄 때 사실 말로 읽어보면서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familiar, 이게 친숙해지면서 눈으로만 봐도 쑥쑥쑥 이해가 되거든요. 영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랑 거의 똑같다 생각하실 정도로 입으로 읽으시면서 영어 공부도 시켜야 되고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문장을 베껴 쓰는 연습. 그래서 내가 사실 우리가 원어민도 아니고 내가 이 원어민들과 같이 사는 상황도 아닌 이 한국의 땅에서 갑자기 영어로 라이팅을 하는 일은 그것도 초등학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환경을 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환경이 많지 않다면 베껴 쓰는 공부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 때까지 리딩 레벨 신경 쓰시라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가면요 이 정의가 또 한 번 굉장히 바뀝니다. 자, 이 중학교를 가시면 영어를 야 쟤 영어 잘해 이 말을 들으려면 일단 시험을 잘 쳐야 되죠. 그 내신 시험에 영어 우리 요것을 못 치면서 쟤는 영어를 잘해 라고 말하기에는 얘 쟤 스피킹은 되는데 뭐 또 내신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돼요. 일단 문법에 내신 공부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강, 3강, 4강 이렇게 다 내신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코너도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신 공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요. 물론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 네 가지 영역도요. 문법 이해에. 사실 문법까지 합치면 다섯 가지 영역인 거 아시죠? 이 영역 중에서 문법이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잘하면 당연히 금상첨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긴 잘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어느 순간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 중학교 때는 문법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게 바로 잘한다라는 정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지금부터 제가 아까 비유를 들었던 저의 그 가지치기라는 개념, 적외선 카메라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딴 사람 눈에는 그 렌즈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가지치기를 아시면 문법 공부가 굉장히 효과적이면서 문제를 푸실 때 그 효과를 사실 발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요. 자연스러운 영어에 대한 노출의 비례가 한국에서 쉽지가 않지요. 자, 그 현실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그냥 미국에 가겠습니다. 캐나다 가겠습니다. 많이 답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일단 가지치기라는 법칙을 정리를 쫙 해놓았어요. 자, 그 가지치기를 이용을 하시면 영어를 이해하시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자, 그러면서 영어 문장을 흡수하시는 게 훨씬 빨라진다. 자, 그래서 일단 2강에서 3강에서 저와 같이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럼 중학교부터 또 공부를 해야 될지 저랑 같이 공부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중학교 때를 딱 지났는데요. 자, 고등학교 때는 또 조금 영어를 잘한다는 정의가 또 바뀝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학교 때 문법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능을 향해서 달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능에서는 여러분 그 문법, 어법의 비율이 굉장히 사실 낮아졌어요. 되게 낮아졌어요. 그치만 물론 그것도 맞춰야 되고요. 그에 비해 독해 비율이 월등히 대부분 다 독해요. 그러니까 listening 앞부분에서 listening 치고 독해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법 문제 이거는 뭐 연도에 따라서 약간 개수가 변화가 되지만 굉장히 좀 낮아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럼 나 수능에서 독해까지 열심히 해야 되잖아 라는 시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수능에 듣기 평가가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혹시라도 여러분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되기 전에 나 문법만 하면 돼 하고는 예를 들면 듣기 평가 공부를 안 한다던가 하시면 안 돼요. 수능 때 듣기 평가가 있고 리스닝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아요.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쭉 쌓아놓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끝에 가서 이게 뒤통수 맞는 느낌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로드맵을 아니까. 자, 일단 영어 공부법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는요. 빠른 시간 안에. 근데 저 사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저 고등학교 때 저도 수능을 쳤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얼굴 빨개지면서 이걸 빨리 풀어야 돼. 막 이랬던 그 느낌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독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독해를 하고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막 독해를 하고 답을 다 맞추려면 이것 또한 여러분에게 적외선 카메라에 해당하는 가지치기라는 그 렌즈를 가지면 훨씬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가지치기를 이용해서 중심 파악을 하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 뼈대가 보이게 되는 것이 가지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뼈대가 보이기 때문에 중심이 파악이 잘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면서 속독을 하는 방법을 하나 더 가지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영어 공부가 수월해진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리스닝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혹은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신데 이 특강을 보셨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리스닝. 아, 내가 앞으로 리스닝 문제 유형까지 인지하면서 고등학교 가서도 그때 가서 아차 하시지 말고 중학교 중3 시기라면 여전히 고1, 고2 동안 쭉 리스닝을 모아두세요. 귀에 그 담아두는 만큼 리스닝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요. 입으로 말하면서 외우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지금 약간 제가 리스닝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 수능 리스닝에서는요. 좀 이렇게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능 문제에 리스닝에 나오는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마치 여러분이 actor or actresses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야 안녕 뭐 이랬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몸에 입에 탁 붙여 놓으시면 꼭 그거랑 비슷한 것들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고 나면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그랬었어요. 예전에 야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가면은 영어 공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닙니다. 자, 또 다른 영역이 나타나요. 영어를 잘한다는 정의가 자 이제 대학교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요. 아마 언니 오빠들 대학교 보시면 알 건데요. 엄청난 영어에 대한 노출로 사실 영어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또 막 학원 다니고 이렇게 아, 나 스피킹 강의 들어야 되고 뭐 이런 또 다른 압박감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거예요. 중고등 때 그런데 그나마 문법이나 독해를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비록 스피킹이 대학교 갔는데 안 되더라고 해도 훨씬 수월하게 스피킹과 라이팅까지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중고등 때 아, 난 안 했어요. 문법도 안 하고 독해도 안 했어요 하시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아마 토익 시험 치는 대학생들 많이 보셨고요. 탭스, 토플 시험, 뭐 토익 스피킹, 오픽 시험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각각의 특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영어에 노출이 되기가 어려운 이 한국에서는요. 또 한번 제가 가지치기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하지만 가지치기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적외선 카메라의 렌즈일 뿐이에요. 조금 더 도와주는 거지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연스러운 영어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미드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원어민이랑 할 수 있다면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메인이면서 문제 유형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그리고 가지치기라는 그 스킬들이 어우러지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일단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아 이랬고 이땐 이렇게 해야도 영어를 잘하는 거고 이땐 이래야 되고 라는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효과적인 학습법 일단은 굉장히 rough하게 말씀드렸어요. rough하게. 구체적인 건 이 강의에서부터 이제 들어갈 거고요.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정의는 뭐한다? 여러분, 변화한다라는 것. 그것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조금 미리 땡겨서 하셔도 좋고요. 혹은 어차피 해야 될 것, 지금 열심히 해야 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를 다지실 수도 있고요. 자, 이 강 가시면 우리 다음 강에 저랑 만나셔서 가지치기라는 그 적외선 카메라, 이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 줄래나? 라는,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셔도 좋고요. 영어의 뼈대가 보이게 해드리는 하나의 법칙, 여섯 가지 법칙을 제가 쫙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 스킬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이 2강에서 이걸 하고 나면, 3강부터 10강까지는, 나 내신 잘 쳐야 되는데, 수능, 그리고 뭐 토익, 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그 영역별로 영어 공부법을 가지치기랑 어우러져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최대한 영어 공부법을 저희가 쫙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를 제가 하겠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대하시면서 들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마치면서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시기별로 말씀드렸던 것 한 번만에 딱 이렇게 다 기억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공부해야겠어.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 뵐게요. 바이바이.